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예배드리도록 은혜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박수부터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이번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이 하루가 한 주간이 그리고 평생이 아니 영원토록 주 안에서 복되고 성리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1907년 5월 30일 5월 마지막 주일이죠. 카우만 길보른 두 선교사님과 동경 성사원에서 공부한 김상준, 정빈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종로에다가 복음 전도관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결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인 1911년에 지금 서울신학대학교의 모태가 되는 경성성사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1년에 조선 야소교, 옛날에는 예수교를 야소교로 했는데 야소교 동양 성교의 성결교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다가 33년도에 제1회 창립총회를 가지고 정식 교단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3년도에 그 당시 일제시대인데 우리 성결교회는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다 하고 신사참배를 교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강제로 교단 해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되고 난 다음인 1946년도에 기독교 조선성결교회 제1회 총회를 열고 다시 성결교회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49년도에 지금의 명칭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로 교단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1년도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NCC 가입 찬반 문제로 경론을 벌리다가 결국 가입도 하지도 않으면서 교단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따로 나간 사람들이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는 예성과 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979년도에 지금 대치동에 있는 성결회관을 준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에 성결신문을 창간하게 되고요. 2007년도에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10만 명의 성결인이 모여서 기독교단 성결교회 100주년 기념대회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약사고 요 며칠 전에 지난 주간에 신길교회에서 우리 교단 117년 차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단은 약 2,800교회가 있으며 성도수는 지금 모든 교단이 그렇습니다만은 성도수가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줄어서 지금은 약 50만 명 정도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된 약사와 간단한 소개입니다. 또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성령 강림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소원과 제자들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소원과 제자들의 소원. 다시 한번 더 시작. 예, 먼저요,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부터 살펴봅시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소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온 세계의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 저 말을 전도로 다니면서 내가 전도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열두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도 온 세상에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더욱더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명령 대위임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걸고 있는 예수님의 소원 중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끝없이 이 복음을 이웃으로 노처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소원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부터 3년 반 동안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부터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꺾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각색 병을 고치고 귀신 들은 자를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케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의 그루간 삶을 보았고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그룩한 그 삶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듣고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실습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떠나고 난 후에 제자들이 이 사실을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제자들을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망친 제자들이 두려움과 복잡한 이름 저는 마음에 오두를 떨면서 방에 모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스르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는 그들에게 평강이실지어다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복음을 땅에 전하라 말씀을 거듭 강조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뿐만 아니라 우리 십자가 있는 대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마음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기대에 나게끔 다 도망쳐버리고 만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향한 기대가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 찾아와가지고 그들에게 이 변망덕한 놈들아 날 버리고 도망쳐? 나를 부인해? 그렇게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그들이 기댈 것이고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승천하기 직전입니다. 그 제자들 다 다시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소원하시고 분부하십니다. 그리고는 9절에서 예수님은 승천해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막 제자들 향해서 성령충만을 받으라는 간절한 소원을 유언처럼 남기고 마지막 명령으로 남기고 생을 떠났습니다. 한나라로 성전을 보기로 만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각오로 주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제 아들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친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일지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목숨 걸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 될 줄을 예수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함없이 제자들을 기다릴 것이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소원은 온 세상에 복음 전한 것과,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으면 된다. 성령 충만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 충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온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온 세계 선교 명령과 또 이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하시고 이 두 가지를 제자들을 향하여 소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소원은 오늘 바로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요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기다릴 것이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름만 무늬만 신자지 삶은 신자답게 살지도 못하고 밤낮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하고 넘어지면서 마음은 온유로 되어 약하도다 핑계대는 우리들 향하여 변함없이 기다릴 것이고,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거듭 말씀하죠. 개인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 세례받을 때 이미 성령 받았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자가 없다고 성령 가르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또 성령 충만이 필요하냐고 가르치는 사람만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성령 세례 받으라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미 다 물 세례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물 세례만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그래서 승리로운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강조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권사다, 전도사다, 직분 가지고 신앙생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신앙 연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능력, 성령 충만 입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그렇게 온 세계 선교와 성령 충만을 소원하시고 명하시고 원하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소원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소원을 잘 깨달아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소원은 뭘까요?
네, 제가 앞에 조금 인사가 빠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저걸 입은 한 줄 아시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넘치는 사랑으로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병원에 통원하면서 치료 중이고, 그 병원에서 이 해결할 수 없는, 그는 또 진단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좀 또 있어서 6월 16일 날은 그 아산병원에 예약을 잡은 상태입니다. 예약이 밀려서 가장 빠른 날이 그날이라고 해서 그날 예약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물도 마시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제자들의 소원이 뭘까? 제자들의 소원은 자꾸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까지 제자들의 소원은 자신의 출세, 자신의 성공이 제자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길에서 자주 다투었습니다. 세상에 위대한 스승 중 예수님처럼 위대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러고 하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모시고 배우고 다니면서도 종종 다투었어요. 다툰 내용이 뭐냐? 누가 크냐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아니 누가 크면 뭐 할 겁니까? 그렇게 다툰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와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다윗 같은 성군이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는 지혜, 그는 능력, 그는 그 모두 볼 때 충분히 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될 때를 기다리고 왕이 될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 거냐, 요것 때문에 밤늦게 다툰 겁니다. 그 다툰 기록 여러 분도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있고 뭐 누가복음도 있고 뭐 마태복음도 있고 끊임없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어머니가 이 집에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두사이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왕 될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좌위정, 하나는 우위정 시켜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분을 내지요. 하도 많이 다투어서 예수님께서 하늘날 큰 자는 선빈자가 큰 자다고도 말씀하시고 어린 얘기를 불러서 교훈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곧 잡힐 겁니다. 처음 만찬을 하고 난 연후에도 누가 보면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또 누가 크냐고 또 다툽니다. 끝도 없이 다툽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 출세, 자기 성공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그 능력, 그 권능 같으면 떼고도 남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버립니다. 잡히기 전에 큰 소리 치죠. 우리는 죽을 때도 주님 안 버립니다. 모든 제자가 큰 소리 쳤습니다. 충성 맹세하고 충성 경쟁을 한 겁니다. 높은 자리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잡힐 때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자 예수님 성천하기 전입니다. 성장의 전에 예루살렘 감람원에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에서.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랬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가 지금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왕 될 때가 지금입니까? 그 소리입니다. 예.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기 전까지도 제 아들의 소원은 예수님이 왕 될 때 높은 자리에 차지하는 겁니다. 자기 출세, 자기 성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힐 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출세가 소원이고 자기 성공이 소원이기 때문에 예수님 잡힐 때 자기 안 잡히려고 안 죽으려고 다 도망쳐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전 직전인데 주의 나라 임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는 네 알 바 아니다. 그러시면서 8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르 땅과 이런 내 정이 되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성전을 버립니다. 성전할 때 구름 타고 성전하는데 막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전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왕이 되어야 자기가 출사 성공하는 그 꿈을 가지고 지금 자부심과 긍휼과 주님을 따르는데 그 주님이 왕이 안 되고 성전해버립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들의 자기 예수님으로 인한 출세 성공의 꿈은 다 깨져버린 겁니다. 왕이 돼야 길에서 다툰 대로 자기가 뭐 자리를 찾아갈 텐데 성전해버리고 없습니다. 그 꿈은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난년 후에 제 아들의 꿈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요, 우리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꿈이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소원입니까? 영혼 구원한 게 소원입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당연히. 근데 대부분의 소원은 뭡니까? 내 건강, 내 성공, 내 출세, 돈, 우리 아들, 딸 잘 되는 거, 며느리 사이 잘 만나는 거. 그거 다 소원 아닙니까? 그 소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소원이 있어야 발전도 하고 좋지요. 그런 소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소원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소원보다도 우선이 되어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주님이 그 거짓 능력으로 나 건강케 해주시고 주님 그 거짓 능력으로 나 장수하게 해주시고 그 거짓 능력으로 삽 잘 떼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밤낮 구하는 기도의 중심 내용 아닙니까? 우리의 소원이 기도를 알려주는 거지요. 우리의 소원은 성령 예수님 성전하기 전에 제자들의 소원이 바로 우리 소원이다 그지. 대부분 사람 소원이다 그지. 그런데 그 소원은 이루어지는커녕 예수님 성전하시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의 소원이 바뀌는 겁니다. 제자들의 두 번째 소원은 성령 충만이 예수님의 소원, 제자들의 소원이 된 겁니다. 왜 그것이 소원인 줄 아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도록 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은 예수를 잡아 죽인 무리들이 있는 곳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그를 따른 무리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자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은 위험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 와서 감람산에서 성전한 모습을 봤지만 그러고 나면 빨리 보다 더 안전한 자기 고향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다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잘 아시면서도 예수님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부터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지 않냐고 모여서 성령을 받으려고 전혀 기도에 힘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잡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떠나지 않냐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소원이 성령 충원 받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은 자기 출세 성공의 자리에서 그것이 소원이었던 자리에서 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소원이 되도록 바뀌어버렸을까? 이유가 참 많겠지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향한 끝없는 사랑,
사랑이 큰 영향을 줬을 겁니다. 자기들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는데 죽어도 목숨 부인 안 하겠다고 큰 소리 치고 그러다가도 부인하고 도망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롬 하시면서 이 변망한 데가 놈들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기다릴 것이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딴 것에 전해라 성령충을 받아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들 향한 끝없는 사랑 그리고 자들 향한 끝없는 기대 그는 영향을 받았으라고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왕이 될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이 드더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될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도 살아준 힘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부활했을 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얘들아,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보아라. 내 입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인자는 있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제대로는 거는 예수님 영이 유령이다, 유령. 영이다. 다시 살다니 말도 안 된다. 성령충 받기 전에 제자들의 생각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 부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한 분 나타난 것이 아니고 거듭거듭 나타나셨어. 보이도 주시고 만지기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제자들 보내면서 잡수시기도 하시고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내서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히기도 하시고 성경을 갖다 풀어줄 때 가슴이 뜨게 되어주시고 거듭 실패한 제자들 도망자들 만나주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단순히 인간적으로 왕이 될 걸 생각했던 예수님에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그 믿음의 힘이 예 성령 충만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소원대로 우리도 성령 받자 소원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거듭난 실패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된다. 아니 우리 주님을 마음에도 얹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쳤던 우리 내 살려고 그렇게 그냥 얌체스러운 못 때문에 했던 우리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 깨달음이 그들이 온 겁니다. 주님이 끊임 덩어리만 되고 밤낮 실패하고 내 출세만 생각하고 주님을 가까이 있다가 떠났다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 모습 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다. 도대체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변화돼야지.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깊은 자각이 제자들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감람산에 모여서 목숨 걸고 기도한 겁니다. 그는 기도할 때 주님을 부인했던 거든지 이런저런 거 말씀대로 순종이 못했던 거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내 출세 내 성공이 목표였던 거 소원이었던 거 다 회개하면서 기도했겠지요. 이는 깨달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이 정도 못했지 뭐 완전한 사람 있나? 이럴 때 그 사람 성령 받기 쉽지 않습니다. 예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자녀답지 못하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다. 순종하지 못하면서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핑계댄다. 내가 이 모습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겠는가?
내가 민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급히기보다도 마귀를 급히기라는 생각, 삶이 내게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깨닫고 이 모습이들은 안 되겠다. 내가 믿을 바야 확실히 믿어야 되겠다. 이는 깨달음과 자각이 있을 때 그런 것은 자기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연조도 되는 것이 아니고 직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로부터는 능력,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 성령 충만을 소원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군목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괜찮은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설교를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쩍쩍쩍쩍 준비를 잘해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뭐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 목사님 설교 좀 다르다, 들만하다는 사람 있었지만 대부분의 성도는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조는 사람이 늘어가면서 교인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목사님 그대로 계단 우리 교회 큰일 나겠다. 우리 목사님 내보내고 다른 목사님 모셔야 되겠다. 이는 소리까지 교회에 쫙 퍼지게 된 겁니다. 그 목사님 듣게 되지요. 얼마나 목회자가 부담스럽겠습니까? 거기다가 설상 가상격으로 하나 부인 딸이 있는데 그냥 밤중이 되면 옷을 홀랑 벗고 바깥에 나가서 쏘다니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이런 상태에서 3년 초가에 빠져있는데 그는 속에서 고생하고 참다 참다 못한 이 사모님이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여보, 당신을 이혼합시다. 나 당신하고 못 살아요. 당신 같은 사람은 못 살아요. 나 목사님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한테 자살할 수 없고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그냥 산으로 가서 죽으려고 산으로 가서 산으로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 나 불러가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나 데려가주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 좀 불러가주세요. 나 좀 데려가주세요. 하나님 죽으려고 각오했으니까 옷이 찢어지고 관심도 안 두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오르락 내려가면서 막 구함치면서 나 불러가 달라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나 이렇게 사람 살아서 뭐합니까? 그 돈에 크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쌓여왔겠습니까? 그게 막 산에서 막 터뜨리면서 그냥 막 난리를 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그렇게 정신없이 오랜 시간을 헤매고 있는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온몸이 불때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냥 3일을 금식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자기가 안 가면 설교 준비, 설교할 사람도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임은 하더라도 네, 설교는 하고 모양 갖춰 삶이 되겠다 하고 교회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자기 얼굴 보자 사모님이 여보, 내 당신 보고 이혼하자 한 거 용서해 주세요. 네, 너무 잘못됐습니다. 우리 안 되면 나가서 개척이라도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사모님이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더니 그 밤에 딸이 홀랑 벗고 나가서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냥 얌전하게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다음날 주일입니다. 다른 데 같으면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쩍쩍쩍쩍 설교를 준비하려면 많이 공부하고 메모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럴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단에 서서 그냥 설교를 했는데 그냥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그냥 설교가 막 풀리듯이 됩니다. 그냥 봐도 그냥 성도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우리 목사님 평생 우리 목사님 모십시다. 왜 목사님 내 보내자
그것이 다 돌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 떠나지 말고 평생 우리 교회 계셔달라고 성도들이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계속 심하게 되고 나중에 성전도 크게 짓고 목회 크게 승리했다는 겁니다. 사면 초가 입장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살면 뭐하느냐.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이런 사면 초가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가달라고 미친 사람처럼 헤매다가 다닐 때 결국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못하면서 적당히 하면서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만하면 됐지 그런 사람은 성취금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왕 믿을 바에 잘 믿어야지 만들어 살아야지. 하나님 민다고 하면서도 밤낮 순종하지도 못하고 11조 가지고도 불불 떨고 이게 믿는 건가 이게 내가 진짜 믿는 건가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각이 있어야 이런 꿈이 소원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울려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이 소원이 되고 위험을 무릅쓰고 잡히면 잡히고 죽으면 죽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저녁 기도 힘쓰다가 열흘 만에 성령 충만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충만 주시고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려고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 가장 시급한 소원이 되면 우리는 다 성령 충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시고 싶어서 맹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충만 받고 나서 제자들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자기 출세 성공이 소원이었는데 예수님 성전하고 난년 후에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성충 받고 나니까 제자들의 소원이 또 바뀝니다. 온 세상에 말씀 전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소원도 되고 하나님이 이루는 역사도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내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과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 받으면 복음을 전하게끔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처음 받으면 관심이 바뀝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선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성종 받고 난년 후에 소원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변해져 가는 겁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성종 받을 때 갑자기 수많은 사람이 구행꾼이 몰려들었습니다. 아, 저 사람 영어 배운 적도 없는데 영어를 잘해. 저 사람 독일을 배운 적도 없는데 독일을 잘해. 저 사람은 프랑스를 배운 적도 없는데 프랑스를 잘해.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구름지지 몰려온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던 이 베드로가 달라졌다면 성령 충만 받은 것밖에 없는데 성령 받고 나올지 말자 그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예수가 구주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정말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렇게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치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그때 세례받고 받은 자가 이제 3천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늘어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2장에서 성령 임합니다. 그때부터 나머지 8장까지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들의 행전이기도 하지만은 성령 행전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은 이 제자들은 예 솔로몬 행각에서 3장에서 설교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그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설교지요. 그가 바로 구세주다. 하나님 그를 살렸다. 그는 우리 죽었고 우리 다시 살았다. 설교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그때 보니까 남자만 5천명이 예수 믿게 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빌립도 그러긴 설교를 하죠. 스데반도 그런 설교를 하죠. 끊임없이 그들은 모이는 곳곳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를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전도하기를 가르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들을 잡아와서 예수 전하지 마 하니까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어느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으면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들은 목숨 걸고 계속 전도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선전민문에 앉은 안전병이 도나 무줍쇼 할 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럴 때 날 때보다 안전병인 자가 걷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귀신 쫓겨갑니다. 각색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니까 이 베드로나 제 아들이 그림자만 다여도 역사에는 날까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구름지진 몰려오고 수많은 사람 고침받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역사가 계속 끝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능력입니다. 할 만도 살도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잘 하지 않지만은요, 우리 대림동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 부부가 그냥 원투 펀치를 날리면서 대판 싸움이 난 겁니다. 그 집의 자녀가 그것을 보다 어찌할 수도 없고 두렵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집사람이 혼자 허겁지겁 갔습니다. 가니까 막 난장판이죠. 아버지는 올 줄도 모르겠었겠죠. 가자마자 조용히 하시오. 예배 드립시다 하고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가정은 그 후에 잘 살고 나중에 교회 큰 기둥이 됐습니다. 집사람이 심리학을 배우고 상담학을 배우고 그래서 그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역사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난년 후에 이 복음을 이웃으로 농지로 온 세계에 전하려고 소원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기적으로 이적으로 이는 전 모이로 우리를 도와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남도 살고 우리도 그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 자기 손이 바뀌고 성령 감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었듯이 이번 성령 감주일에 우리의 손도 이제 성령 충만이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중심에 인간 중심에 내 중심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 주님 중심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로 달바꿈 되시길 바랍니다. 성충만 받아서 다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